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역시나 네. 레이싱 게임이에요. 그러나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걷지도 뛰지도 않는 날아다니는 레이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날아가느냐 네. 여기서 펠로우를 교감을 통해서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획득을 하면 요걸 타고 경기라는 거야. 맞습니다. 사실 지금 별로 교감을도 잘 못하셔가지고 아이고 네. 아, 좀 고전하셨던 분들 계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면 또 저희가 경품 나눠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럼요. 자 그리고 시험장마다 이런 식으로 퀘스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박수 쳤어요. 네. MMO와 레이싱이 네. 만났구나. 네. 이게 진정한 하이브리드 MMORPG구나. 네. 아.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건 날개가 세 종류예요. 네. 노란색은 가속을 시키면서 좋은 날개인데 그렇죠. 빨간색은 슬로우, 파란색은 감저 스턴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색깔의 날개는 절대 적어서도 쳐다봐서도 안 되는 네. 그런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초반 스퍼트가 세 글자가 오늘 좋은데요? 그리고 이미 많은 경험을 했던 유저분들이 이제 다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초반 움직임이 경쟁이 치열해요. 네. 네. 미리 지금 터치 클릭을 계속해서 지금 초반에 스퍼트가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네. 부스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자는 요런 라인은 부스터를 써도 조금 더 빠르게 그렇습니다. 경쟁을 해야 되고요. 우위를 점하는 플레이, 선점하는 플레이가 좀 가장 중요하고요. 자, 사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챔피언이었던 세 글자 역시 2위를 유지하고 있고 03번 유저분이 잘하네요. 너무 부드러운데요? 네. 네, 이 정도면은, 야 아직 3번 유저가 좀 약간의 미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좀 바짝 추격하고, 첫 번째 미션, 해적 선장 7마리 잡는 미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세 글자가 결국에는 시간 낮추겠던 이유가, 퀘스트 수행하는 방법이 고급스러졌다. 그렇죠. 경로 동선이 좋아졌다. 맞아요.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세 글자가 지금 같이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면서 여기서 반전을 깨할 만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퀘스트 이미 한 마리 더 잡으면 끝나요. 네, 그렇죠. 해적 선장 일곱 마리가 바로 갈림길 고민 안 하잖아요. 네. 나는 PVE 2존으로 간다. 그렇죠. PVP는 나는 지 양강했다. 맞아요. 이런 플레이입니다. 왜냐면 또 PVP 하다가 괜히 서열 정리 좋아하다가 그냥 시간 낭비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쟁 붙다 보면 아이고 오빠이가 세 글자 네네. 지금 세 글자 1등입니다. 세 글자 지치고 나가려고 좋아 브레이크 좋았어 지금. 좋아. 빨간색은 먹으면 느려져요. 컨트롤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자 이게 네. 챔피언의 위용인가요? 챔피언이 위용인가요? 세 글자 쭉쭉 치고 나갑니다. 세 글자 나는 게임 전문 BJ다. 네. 더 이상 네이버에서 내 이름을 걸어다지 말라.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설도 4위까지 올라왔어요. 와 이설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자 빨간색을 먹긴 했지만 그 이후에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세 글자는 벌써 제2시험이다. 그렇죠. 깨어난 수호자를 지금 일단 먼저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글자가 여기서 또 큰 무리가 없는 한 여기서 또 치고 나가면 1위 9층도 네. 가능하거든요. 근데 PVE존의 약간 단점이라면 내가 먼저 왔는데도 뒤따라오면 같이 퀘스트가 맞아요. 완료가 돼요. 그래서 지금 뭐랄까요? 사실 마라토너들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앞에 가는 선수 뒤에 붙어서 바람의 저항을 좀 피하는 그렇죠. 네. 뒤에서 난 저항을 덜 받으면서 그렇죠. 마지막 스포트 맞아요. 네, 이런 걸 좀 노리는 거죠. 게임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지금 어떻게 승부처입니다. 네, 재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세 글자가 계속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고 빨간 날개로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바로 뒤에 3번 유저가 뒤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번 유저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컨트롤 디테일한 컨트롤을 보여주면서 빨간 날개 피하고 노란 날개를 선택하면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야만전사만 잡아내면 세 글자가 마지막 코스를 진입을 하는데요. 그렇죠. 마지막 18체크포인트 넘어가면 네. 사실상 마지막 거의 피니시거든요. 사실 이전 경기 세 글자가 다 잡아놓고도 후문으로 나가면서 맞아. 많은 분들의 경악을 금치 네. 못하겠었는데 이번에는 집중력이 좋아. 맞아요. 벌써 퀘스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끝났어 세 글자. 자 여기서 들어가나요? 자 그리고 이설이 바짝 죽고 있어요. 네. 이설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일단 이설은 수득권 하는 들기 좀 아직은 어려워 보이고요. 자 만주를 목표로 해야겠어요. 그렇죠. 근데 모르죠. 또 마지막 코스가 자 이랬어. 또 밀렸어요. 세 글자. 세 글자 또 안 보는 사이에 뒷문 나갔나요? 아이고 저 뒤에 지금 3번 유저분이 치고있는데요. 네. 아 세 글자가 이상하게 후방 카메라를 좋아하더라고요. 아 뒤로 잡고 나가가지고 네. 자 이거 두 분의 대결이에요. 3번이냐 세 글자냐. 세 글자 역전 파란색 너무 좋아해. 세 글자 저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네. 스턴 걸립니다. 감전이거든요. 정기호입니다. 네 3번과 세 글자의 네. 각축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막판의 역전이 가능할지. 세 글자 지금 노란색 또 파란색 세 글자 우리 엄마가 물 묻은 손으로 정기호도 네.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네 세 글자가 얘기했어요. 형 저는 파란색이 안 보여요.
선은 생명인 것 네.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네. 지병까지 이 게임을 통과해야 우리가 이래서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자, 결국 3번 유전가 도착! 예, 됩니다. 자, 세 글자가 바로 뒤를 이어서 완주 피니쉬 라인 들어가기 오? 직전. 자, 익솔 3위. 어, 익솔 3위. 자, 완주할 수 있을까, 익솔? 오, 부터. 지금 일단, 와, 익솔 컨트롤 좋아요. 어, 6인가요? 아. 자, 12초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더 안 걸리면. 그렇죠. 8초. 자, 우회전. 그리고 좌회전. 부터. 마지막. 4연. 4, 3, 2, 1. 피니쉬.